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컨텐츠 보안상 두 번째 패키지. DRM은 컨텐츠의 어떤 사전 패키징이 있고 실시간 패키징이 있는데 모두 지원해야 한다. 이렇게 기술하고 컨텐츠를 전송할 때 자동 패키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. 이와 더불어 뭐 패키징이 되면 패키징을 풀어야 되겠죠.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렬로 된 컨텐츠를 또로록 말아서 패키징해서 딱 전송을 하면 그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웹이든 뷰어, 플레이어에 패키징을 풀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개발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 패키징에 대한 부분들 꼭 기술을 해야 됩니다.